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도를 강타하면서 한 명이 실종되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여객선과 항공기도 운항에 차질을 빚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풍이 내일까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륙에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정확한 이동 경로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상황이 궁금한데요. 태풍 솔릭의 현재 위치는 어디이고 또 예상 진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제주 서북쪽 90km 해상까지, 그러니까 제주를 약간 올라섰습니다. 네. 북쪽으로 올라섰으면서 현재 매시간 77km의 속도로 아주 느리게 북상 중에 있는데요. 현재 중심기압은 965헥토파스칼, 그다음에 중심 최대 풍속은 37m의 강한 중형 태풍입니다. 현재대로 예상대로 진로를 계속 북상하면서 오늘 15시에는 진도 서남 서쪽 70km 해상, 그다음에 네. 21시에는 군산 남서쪽 32km 해상, 그다음에 내일 03시에 보령 남쪽에서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9시에는 서울 동남동쪽 80km를 지나서 15시에 속초 부근 해상까지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는 건 속도가 느린데 일단 보령 쪽에서 상륙을 하고 나면은 급가속하면서 빨리 빠져나갈 것으로 그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보령 쪽에 진입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 태풍은 태풍의 눈, 그러니까 중심이 워낙 커서 위력도 엄청나다고 들었는데요. 태풍의 눈이 지나는 지역은 특히 위험한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저 어제에 비해서 저 태풍의 눈은 많이 약해졌는데요. 네. 눈이 약해지더라도 태풍의 중심이거든요. 예. 그럼 중심 쪽이 실제로 그 바람이 가장 강한 지역이 됩니다. 지금 이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15m 이상 반경이 330km라면은 그 330km에서 안으로 들어올수록 바람은 강해집니다. 비도 강해지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심 최대 풍속이 37m인데 제주 쪽을 지날 때 중심 최대 풍속이 40m일 때 제주의 진달래밭이 62m를 기록을 했어요. 순간 최대 풍속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북상을 하면서 올라오더라도 해상 쪽으로 올라오니까 그렇게 약해지긴 하더라도 약해지지 않고요. 예. 중심 쪽에 통과하는 지역으로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해안이라든가 산악 쪽은 최고 50m 정도, 육지로 들어오더라도 35에서 40m 정도 순간 최대 풍속이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아까 내륙으로 들어오면 급 가속된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상륙하기까지는 속도가 느려서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제보다 이동 속도가 더욱더 느려졌는데요. 이렇게 속도가 느려진 것이 어떤 이유인지 또 이렇게 느려지면 무엇이 더 문제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목포 쪽으로 해서 북태평양 고기압 그 끝가장자리에 약간 돌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북상하는 걸 좀 저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0호 태풍, 일본으로 들어가는 그 20호 태풍의 간접적인 그 진로 간섭도 있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좀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은 대개 해상으로 올라올 때는 그렇게 쉽게 약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서해상 쪽이 해수온도가 28도 정도인데 네. 해수온도가 27도 이상 일단 태풍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위도로 올라오면 원래 태풍이 급격히 약화되지만 그렇게 급속하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륙하기 전까지도 중급 이상의 강한 태풍으로 상륙을 하면서 피해는 좀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긴 한데요. 오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령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태풍이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느 곳이고 그 시간대는 언제인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주는 오전 중까지가 피크 타임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남해안 쪽은 저 12시부터 한 15시 사이 정도, 그다음에 광주 쪽 이쪽 전남 쪽 북부 쪽으로는 15시에서 한 18시 사이 정도가 되고요. 전북 쪽으로 올라오면서 군산이라든가 전북 쪽은 18시에서 한 21시 사이, 충남 쪽은 한 22시에서 내일 새벽 한 5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예. 대개 이제 보령 쪽으로 상륙하는 게 오늘 자정 이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지역은 서울에서 제일 가깝게 지나갈 때가 내일 새벽 7시입니다. 아침. 그래서 네. 수도권은
내일 새벽 7시부터 한 10시 사이 정도가 가장 피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유동하는 시간에 피크 타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태풍이 가까이 오면은 이 비산물에 대한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태풍이 가까이 들어왔을 땐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실제로 이제 수도권에 더 가까이 많이 온다면 이건 이제 현재로서는 좀 떨어져서 다 지나가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그럴 경우는 자동차 운행도 좀 자제를 하시고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유리창 이거 좀 테이핑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예보 상황을 주의하시면서 네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